이쪽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, 이래 보면 이쪽이 너무 많죠? 그리고 가지가, 멀리서 보면 가지 배열이 좀 복잡합니다. 보기보다. 그래서, 일단은, 얘가 좀 헷갈려. 참 고민이긴 한데, 얘를 칠 거냐, 얘를 칠 거냐. 얘는 잘 올라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는 중간으로 들어가고, 얘가 너무 이쪽으로 많이 나온 쪽이라서, 이쪽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면 재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아쉬워서 두고 있는데, 예, 정리합시다. 좋아요. 잘 올라갔고, 얘는 어차피 지금 햇빛도 거의 못 보고 못 살잖아요. 정리합시다. 한요 정도에서 좀 자르는 걸로. 이게 자르기는. 이따가 잘라긴 해야 되니까. 밑에서 뭐 크는 애라. 한번 자르고, 차츰 자를게요. 살아날 수 있을까요, 얘가? 어차피 쟤도 잘라야 되는데, 얘도 밑에라 가지고 이게 메인이니까. 얘가 일로 가는 거, 얘가 메인이고, 얘는 다 죽은 가지라. 얘도 그러면 얘가 살아야 되는데, 얘가 없어지면은 얘가 좀 살아야 되는데, 위로 얘는 좀 남겨놔야 되고, 얘는 아예 죽었고, 얘부터 이제 치는 게 맞네요. 제가 없으면 중간에 완전히 뻥 뚫려 버리니까. 제를 좀 치고
나무 하는 데는 생나무에는 좀 가능하면 안 쓰면 좋긴 할 것 같아요. 상처가 나는 것 같아. 그래서 얘는 이쪽에 치는 게 맞죠? 치는 게 맞고, 얘는 죽은 가지. 얘도 죽은 가지인데, 자체를. 그늘 치면 될 것 같으니까 얘는 죽은 거지니까 치고 밑에까지 치고 동당겨나 봅시다. 옆으로 가는 건 쳐야지. 까마까 고민을 했는데
어? 그래? 위로 솟은 애들 잘라버려야지. 여기. 얘들? 그 중간에. 얘? 아니? 얘? 아니, 아니. 내 앞에? 아니, 저기, 오빠 잘랐는 거 앞. 요거? 요거? 요거보다 안에? 요거보다 아니야, 밖이야. 고줄기. 요거? 요거? 아니, 앞쪽에, 앞쪽에. 요거 앞에? 아니, 그 줄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줄기. 그 줄기 쭉 오다 보면 그 위에 상향지 있잖아. 이거 말이야? 어.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? 잘라? 아니면 여기 자 잘라 이게 날것 같아? 그런 거를 잘라야지 이게 좀 뭐... 이쪽은 너무 축소가 된것 같아서 이쪽이 너무 축소가 됐잖아. 그렇지. 여기를 어 여기를 어 얘가 고기 좀 낫지. 그럼 얘를 잘라야지. 여기를 몇 개를 심어야겠다. 청양고추 이런 고추 합쳐가지고. 얘를 잘라낼까 고민했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. 그래도 얘는 살아갔고 얘는 죽어서 잘라내야 될 것 같고.
이쪽으로 들어오긴 했구나. 이쪽으로. 이거를 자르려면 한 번 더 잘라야지. 이게 날이 무뎌졌나 봐. 아니면 나무가 이제 물기가 많아 가지고 그 씹혀 이제. 하양지부터 자르고. 쟤는 이쪽으로 하면 되고 그냥 잘라야지.
이 중에서 살리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좀 세 치고 얘랑 얘를 살리는 걸로. 누가 없으면 갈아야겠네. 얘랑 얘는 살리고 얘는 치고 그리고 얘를 치는 게 낫겠다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. 진짜 맞추려면 차라리 얘를 치고 얘 치고 얘 치고 얘를 좀 살려주고. 근데 너는 아니고 너무 안으로 들어오는 아니고 큰 가지에서는 잘 지내. 장가지에서 얘가 사이에 끼어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살 수는 있을 것 같고. 얘는 치는 게 맞겠다. 아, 잘 보이네. 놓치고 사이를 메꾸려면 좀 낮추고 그냥 치는 게 맞고. 뒤돌아오는 치고 그리고 이런 애 치고 좀 얘는 치고. 그치? 그리고 얘를 보면은 와서
비슷하던데, 너무 안 키우려면, 안 키고, 조가지가 좀 목 잡고, 조가지 목 잡고. 큰 가지 자체가 목 잡네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인데 저기가 목 잡아. 예, 제 어떤 같은 방향. 예, 제 이게 엇갈리는 게 안 좋거든.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.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똥이라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이쁜데
그래서 이뻐가지고 놔둘라 하다가 본나무에 가려가지고 못 커. 걔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데? 너무 허전하더야.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걔가 없으면 여기가 뻥 뚫려. 아니 얘들 키워야지 뭐. 이게 상처 치료랑 병충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. 굵게 자른 거는 상처가 나서 썩거나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발라줍니다. 얼추 저 뒤쪽에 약간 노란 거 말고는 그 정도 같으면은 받쳐도 크게 그늘질 것 같지 않고 조금 낮은 듯 하면서 높은 거가 좀 조화가 있는데 이쪽은 본나무랑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좀 튀어나온 게 있지만 나중에 커가는 거 봐가면서 다시 좀 가지 배를 다시 할 작정이긴 하고 얘는 사실은 자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쟤를 자르면 이쪽이 너무 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쪽 가지들을 좀 덮이는 걸 봐가지고 잠깐만 자를 작정입니다. 오늘 반송은 이걸로 끝.